자자선손 대를 이은 손맛이 담긴 오늘의 음식. 우족과 소머리 편육이 가득 들어간 특급 보신 요리죠. 바로 우족탕입니다. 지금부터 50년 동안 이어왔다는 3대 우족탕 이야기 시작합니다. 3대의 맛을 따라간 곳은 음식의 고장, 전라북도 전주의 한 식당인데요. 오래된 가게이니만큼 손님도 기본 10년은 단골. 수십 년 단골입니다. 네, 20년 단골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주 들리는 것 같네요. 1970년대부터 쭉 이어와 어느덧 50년이 되었다는 이곳.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이자 소중한 음식이라고 하네요. 예전부터 전주의 노송천 일대에는 큰 도매시장으로 번화했었는데 그때 우시장과 함께 사랑받은 우족탕. 그렇게 일대 사장님이 우족탕집을 열고 조카인 이대 사장님이 가업을 이어오다 현재 딸에게 3대 자리를 물려주려고 한다는데요. 작은아버지께서 금암동에 오셔서 식당을 하고 계셨었던 거예요. 그때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와 보니까. 근데 이제 작은아버지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아버지의 권유로 작은아버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것이 벌써 40년이라는 시간이 갔습니다. 25살 때부터 고기와 뼈를 담당해온 사장님과 시집 온 뒤 가게의 살림을 도맡아온 여사장님. 그런 부모님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가게를 딸은 3대째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일한 지 5년 차지만 40년 차 아버지 눈에는 아직도 우족탕 초보라고요. 국물 좀 더 붓고, 야 파 좀 더 넣고, 매매 끓여서 내라이. 믿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 못 믿으세요? 그렇죠. 제가 한 것 같지는 않죠. 태어날 때부터 우족탕집 딸이었지만 늘 배운다는 3대 사장님. 식당은 신경 쓸 게 음식 맛은 기본이고 그다음에 손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전주의 우족탕은 소를 쪼개다라는 뜻이라는데요. 그렇다 보니 소의 다리보다는 머릿고기가 주였지만 이름 따라 우족을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담아 지금의 맛을 완성하게 된 우족탕이다 보니 당연히 3대 철칙이 존재합니다. 아, 우족탕이 최고죠. 1대 사장님의 철칙은 바로 최상의 고기를 대접하라입니다. 우족탕에 최상의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 마진이 덜 남더라도 100% 한우만을 고집하는 2대 사장님인데요. 산하고 다른 외제산하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길이도 작고 색깔이 노란 색깔이 한우만을 고집하시네요. 네, 그럼요. 한우 안 합니다. 한우라는 말에 자신감이 묻어나죠. 그리고 소머리를 손질할 때도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비법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예, 소 혀거든요. 혀에 보면 이게 까칠까칠한 게 있어요. 운반 도중에 이런 털도 묻고 불순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까칠까칠한 걸로 이걸로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소 혀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잘 닦여요. 뭐 수세미를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잘 닦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 자체에 있는 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도 없고요. 소 혀를 사용하신 건 오래되셨나요? 그렇죠. 처음부터 했죠. 저 윗대부터. 그리고 일대부터 고기 삶는 시간을 엄수하신다고요? 입쪽 잘라내는 나머지기 또 30분 있다 꺼내고 근데 맨 나중에 또 이렇게 머리 쪽에 있는 거, 머리 쪽. 이 머리 쪽에 북 쪽에 있는 이거는 마지막으로 5시간 다 돼야 돼요. 그리고 크기 따라 또 다르고 있는 시간이. 그렇게 시간에 맞춰 삶아준 고기는 차갑게 식혀준 뒤 쫀득하게 씹힐 수 있도록 도톰하게 썰어줍니다. 어때요? 식감이 느껴지시나요? 거기다 엄청 푸짐한 양. 이렇게 많이 담냐? 많이 줘야지 그럼. 이봐, 이봐 뚝배기는 하나
수박 아니 숟가락 굽으면 안 넘어가겠네. 아이고 얼마나 고기를 많이 담아 이게 뭐야 이게. 아이고 영갑고기야. 인심이 너무 후한 아내 덕에 사장님이 속상한 이유는요. 탕을 말하면 내가 말았나 안식부가 말았나 금방 알아. 사람들이 알아요. 고기를 조금 던지겠다는. 이게 제가 정량인데 여기는 더 많이 넣어주니까 이게 여기는 손해보는 짓을 하고 있어요. 손해봐도 괜찮은데요. 그런 넉넉한 마음을 뚝배기에 담아 함께 끓여내면 깊은 맛이 일품인 우족탕 한 그릇이 완성됩니다. 진한 국물 맛이 그러니까 오래 생기죠. 국물이 좀 더 진합니다. 그 입술에 뭐 쫀득함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극찬을 마다하는 우족탕 국물의 맛. 여기에도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대 사장님의 철칙. 보약 국물을 만들어라. 이게 꾸지뽕나무거든요. 제가 밭에 가면 꾸지뽕나무가 있어요. 그 꾸지뽕나무 넣고 이거 엄나무. 엄나무 넣고 이거는 가시호박피. 이렇게 넣고요. 그렇게 한우와 직접 키운 약재를 넣고 하루 이상을 고아준다고 하니 보약 국물 맞죠? 한약재를 넣는 건 예전부터 하셨나요? 네, 저희 윗대 분들은 내가 와서 보니까 안 넣으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머릿고기만 쓰고 국물도 안 쓰면서 이걸 넣어서 하니까 육질도 좋아지고 맛도 있고 잡내도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부터 넣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이건 아버님의 비법이네요. 그렇다죠. 그렇다고 보죠. 제가부터 한 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약 국물이 철칙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쉬었을 때 말고는 쉬어본 적이 없으시네요. 없죠.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때 너무 무리도 많이 했었어요. 저희가 무리해가지고 양쪽 어깨 다 끊어졌어요. 양쪽 수술 다 했어요. 그리고 갑상선 암까지 걸려가지고 저도 위암이 걸려서 저도 위암 수술하고. 건강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욱 신경 써서 끓인 우족탕.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또 한 가지는 바로 반찬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네 종류의 김치를 담아서 계절에 따라 넉넉히 내놓는데요. 특히 이 대파김치가 일품이라고요. 이번에는 3대 사장님의 철칙. 우족탕 맞춤 김치를 사수하라. 3대의 우족탕에 유명한 대파김치의 재료를 보여준다는데요. 모녀가 이동한 곳은 직접 키우는 텃밭입니다. 이런 대파나 뭐 배추, 김치 담은 배추 같은 거는 농약을 안 해서 벌레들이 있긴 한데 이게 또 유기농이라는 증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농사진 걸로 80% 이상 농사진 걸로 다 써요. 가게에 이어 텃밭까지 가꾼다는 건 정성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대파김치는 하얀 줄기 부분 위주로 담가야 식감이 좋고 양념에 북어 우린 물이 들어가야 감칠맛이 난다고 하네요. 이게 더 북어야 되는 거 봐. 그래. 이렇게. 흰대가 많아야 저기 맛있어. 흰대가 언젠가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대파김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응용해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드셔보고 이게 뭐지 하다가 드셔보고서는 리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더 하려는 의욕이 있으니까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요. 그렇게 3대 사장님의 아이디어와 2대 사장님의 손맛으로 3대 우족탕의 별미 대파김치가 잘 버무려졌네요. 뭐 옛 것은 지키고 새로운 것을 좀 받아들여서 좀 우족탕이라는 개념을 음식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방식을 좀 변화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1대부터 지켜온 질 좋은 고기에 2대의 보약 국물, 3대의 아이디어가 함께한 50년 전통 우족탕이었습니다.